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별로도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애플과 구글이 오르면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AI 대출 플랫폼 업스타트는 2분기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JMP 투자 의견마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금요일 시장에서 주가는 급락했는데요. 업스타트는 가장 처음 제시했던 2분기 가이던스 범위에서 24% 내린 2억 9천만에서 3억 달러를 조정 가이던스를 제공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가이던스 범위를 2억 2천만 달러로 낮춘 건데요. 대출 시장이 제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MP 역시 매출 전망에 대한 한계를 언급을 하면서 마켓 퍼폼, 중립으로 의견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프리마켓에서 16%, 장중에는 다시 19.7% 급락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0.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활제 제조업체 WD-40입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1.28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1.07달러로 16% 낮았고요. 또 1억 4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역시 13% 못 미쳤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회사 측은 inflation pressure,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과 또 foreign exchange rate, 즉 좋지 못한 환율 시장을 언급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9%, 장중에는 14.9% 내렸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0.5%가량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비타코코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비타코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존의 중립이었던 의견을 매수로 올린 건데요. 목표 주가도 기존 10달러에서 12달러로 2달러 높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decline in ocean freight costs, 즉 최근에 해상 운임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그 이유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타코코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운임 비용 증가로 타격을 입은 바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다시 낮아지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이 소식에 비타코코의 주가는 장중에 11% 상승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